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지원입니다. 지난주 버냉키 쇼크로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약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더 하락폭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78% 하락하면서 1808.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26% 하락하면서 519.4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양시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12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죠. 현재 외국인이 1,207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5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반이 1,257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144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32억 원, 기관은 12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주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지난 7일부터 계속해서 JP모건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 주가가 무려 12.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11.14% 하락하면서 132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화전기도 확인해 볼까요?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이 시장에서 특징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핵심 단지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삼화전기 현재 2.84% 상승하면서 6,5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계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적 부진 소식에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도 내놨는데요. 목표가가 40만 원이었는데 34만으로 좀 낮춰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5% 하락하면서 25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점검해 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장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154원으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0.16% 상승하면서 여전히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156원 7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이지원이었습니다.